네. 먼저 그 경주 리조트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점점 그 기후가 바뀌어가면서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부 쪽에서 과연 그 기상이변에 관한 그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나 잘 하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그 하중 설계 그 구조물 안전 시공 및 하중 설계와 관련해서 그 기준 자체를 국토부에서 정하도록 돼 있더군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안전행정부가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 그 소관 기관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의 협의가 좀 이루어졌었는지. 그게 2000년도에 마련돼 있었던 건데요. 그럼 벌써 한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사실 기상이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나 또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그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진행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법령의 재개정 시에는 관련 이해관계 의견을 다 청취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부처 간에도 차관의 장관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협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2000년도 얘기지만 이번에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부처 간에 지금 실무 협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좋습니다. 그게 좀 제대로 효과를 이번에는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뭐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 생명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번 그 울산과 경주에 그 내린 폭설로 인해서 2014년 2월 12일부터 12일 사이에 유사한 사건이 5건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울산의 3건, 그래서 사망까지 됐고요. 지붕이 네. 붕괴하고. 그리고 그것과 너무나 유사한 계림초등학교의 체육관이 지붕이 붕괴된 게 11일입니다. 일주일 전.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안전시설물 뭐 관리특별법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사안이 며칠 사이에 5건이나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주변에 그런 대형 시설물들에 대해서 예방조치 같은 게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놓쳐졌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주실까요? 안영부 장관님, 뭐 소방방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네. 또 방재청장 보안선. 뭐 지금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안전점검 대상물일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그건 그 대상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는 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오전에도 이제 말씀 있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은 행정사항으로 이러이러한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모두 일제히 안전점검을 하도록 조치하는 이제 공문으로 또 회의를 통해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진짜 3일 동안 지붕 붕괴였던 거거든요. 5건이 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실제로 소방방재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즉시 안전점검 실시 요청 공문을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내놓고서 바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쪽에 다음 날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 수많은 그동안 그 며칠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그렇게 하루 만에 조치가 제대로 점검이 돼서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그 말은 그동안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면피용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그 책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 쪽에 떠미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말문을 연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그 단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영부 장관님, 이 실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1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네 번에 걸친, 지금 이번이 다섯 번째잖아요. 그 5기지. 네, 5기 이사장인데요. 그동안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니, 네 번이 바뀌었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적이 있습니까? 임명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그 규정 있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진 운영규정은 2007년에 제가 생겼습니다. 2001년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관행상 사업부에서 추천한 분을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규정이 2007년에 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근거가 없는 추천위원회죠, 사실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행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 이래 정권이 네 번이 바뀌었어요. 김대중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까지 왔는데 단 한 차례도 이사장은 반드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쪽에서 추천한 분을 임명해 온 것이 관행입니다. 맞죠? 이번만 예외입니다. 맞죠? 그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네네. 네, 이번에도 그 제가 질문한 네, 것에 대한 답변을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다릅니까? 네. 그럼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까? 협의를 해서 추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한 협의를 해서 추천 형태를 받았겠죠. 네, 그럼 네, 제가 네, 그 네,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번에도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이런 법이나 정관에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 추천 절차를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그 사람을 포함한 복수 추천 조차가 아니고 일방적인 복수 추천입니다. 제가 자료 다 확인했는데요. 아니요. 결국 그 요청이 돼서 두 분이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두 분 추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행부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 인사안에 대해서, 인사 방식에 대해서, 전혀 그 정부 입장이 배제되고 추천이 된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진수 의원님, 추가 질문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장 유성우 의원님 차례입니다.